저희가 준비한 1위와 3위입니다. 79주년 광복절 뉴스타파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두고 그동안 정말 날선 공방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결국 그 우려는 오늘 현실이 됐고요. 정부 여당과 광복회 야당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광복절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과 용산 백범기념관의 모습입니다. 같은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인물들이 각각 광복절 행사를 열었는데요. 상징하는 바가 큰 오늘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한번 화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광복절 경축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이 됐고 대통령의 이 메시지 있습니다. 의전설, 국가의전설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참했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6당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야당의 야 6당 대표들이 다 이 광복회 주최 행사로 다 갔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서해 수호의 날 혹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이런 거는 한 진영만 참석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정부의 광복절 행사 이렇게 광복회를 비롯해서 범야권이 불참한 건 이번이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작심한 듯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입니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식 저 메시지 꽤 수위 높은 표현들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러 핵심 내용들의 이제 세 가지 문장 정도가 있는데 특히 제가 눈에 띄는 건 선동과 날조로 국민의 편을 갈라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사를 우리가 광복절 기념식을 많이 해왔는데 예전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김원웅 당시 광복회장이 있을 때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서 행사를 치렀다는 거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일단 이렇게 한 총체적인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런 걸 사전에 좀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치러졌다는 데 대한 어떤 이 정책 책임은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번에 이종찬 회장이 이런 식의 행동들을 감행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우리가 참참히 살펴보면 예. 자, 우선 이종찬 회장이 지금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다. 그리고 또 이분이 건국절을 지금 이 정부가 만들려고 하고 있다. 예. 또 거기에다가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지금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제가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저는 이 정부가 건국절을 만든다고 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알지 못합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이종찬 원장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정부가 어떠한 방침, 어떠한 입법을 통해서 건국절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자, 김영석 관장이 뉴라이트다? 어떤 근거로 뉴라이트라고 그런가요? 예. 그 본인도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 뉴라이트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분의 논문이나 이런 걸 살펴봐도 뉴라이트가 어떤 일맥, 어떤 주장에 있어서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한 분이 아닙니다. 자, 이것 또한 저는 이 가짜에서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예.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 만든다? 자, 이거 어디서 이 만드는 건가요? 뭐 이종찬 회장께서 알고 계시면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대한 음모가 있다라는 주장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 음모 예. 어디 있습니까? 어디 광화문에 있습니까? 어디 여의도에 있습니까? 제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예.
광복절 행사를 두 개로 쪼개서 할 만큼 그런 의혹이 음모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이유도 없이 이런 식으로 두 쪽 난 이 행사를 진행한다는 거. 예. 이건 아마 이 회장의 어떤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윤 대통령 강조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 자, 인사 문제에 대한 어떤 뭐 본인의 뭐 잘못이 있다,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제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정말 예. 국민의 어떤 이 광복절 기념식을 이렇게 열 만큼 과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서 아까 잠깐 화면을 지나갔지만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 자리했고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기 인요한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고 개혁신당 오늘 허은하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보훈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정부 행사기 때문에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허민미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다만 야당 조국혁신당 민주당 대표들은 불참을 했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무장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김기현 부대변인님 네. 대통령실이 오늘 저 행사 이후에 오후에 추가 메시지를 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 통해서 반쪽 났다, 반쪽 광복절 행사 두 쪽 이런 표현은 아니다. 네. 공식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 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예. 어쨌든 공식 행사는 광화문에서 일어난 행사가 맞고요. 그거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독립운동가 그리고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등 국민 한 2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꼭 광복회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건국절 논란이란 부분도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과 허공에 대고 손을 복싱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했을 때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 언론에서 일종의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핑계로 문제 삼고 이게 건국절 논란이 사그러드니까 또 인사 문제 가지고 이걸 빠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광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79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오후 추가 입장 중에 하나는 광복회만이 독립운동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반쪽 하는데 아니다. 공식 행사는 대통령이 참석한 이 광복절 경축식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10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또 다른 행사. 이종찬 광복회장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이 자리에서 광복회만의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이 흔들리면 국가의 기조가 흔들립니다. 최근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정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준엄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준언하는 역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올해 89입니다. 내년이면 제가 90세가 됩니다. 저는 운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현재 윤석열 대통령 시대까지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서 역사를 봐왔습니다. 거기서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긴 역사 속에서 역사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복회장, 그 역대로 가장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광복회장이 됐어요, 이종찬 회장이. 서영주 대변인, 네. 피로 쓰인 역사 혀로 못 덮는다. 이것 또한 최근에 뭐 어제 있었던 마치 저 김구
선생,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몰라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라는 거에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아요. 현 정부를 겨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창 광복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광복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분의 아버지시고 이종창 광복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들처럼 여겨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예. 아까 이 발언에서 나왔듯이 90을 가깝게 바라보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 시절까지 한 시대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분이에요. 이분이 역사를 바라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구성된 인원들이 바라보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건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어떤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친일에 대한 역사 그리고 이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했던 부분 패턴들이 이런 우려를 자아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강제징용, 위안부,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예. 최근에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 듯한 어떤 제스처를 취해왔고요. 지금 일본은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경축식에 대통령의 경축사는 일본에 대한 어떠한 어떤 이 비판이라든지 역사를 다시 일깨워서 예. 우리의 독립의 정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통일, 북한 이런 쪽으로 이제 차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현재 이념 전쟁을 벌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고집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예. 전 뉴라이트 부분도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도요. 국민적인 어떤 저항에 이 대항해서 수그러들었던 그런 정부가 보수 정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뉴라이트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반쪽짜리 광복절 하면서 마치 이쪽에서 이종창 광복회장과 같이 한 부분은 반국가 세력이고 반통일 세력이라고 알겠습니다. 규정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예. 그분의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책무에 상당한 어떤 그런 결여가 보인다라는 점에 좀 아쉬움이 있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지금 화면 보니까 이종찬 회장 오른쪽으로 박홍근 그리고 조국 황우나 조국혁신당의 투톱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용혜인 의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쭉 자리를 했어요. 정부 주최가 아니라 광복회 주최 행사에 달려간 야당 대표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게 아까 이종찬 회장이 본인이 내년이면 아흔이라고 했는데 지금 왜곡된 역사관이 판친다라는 취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광복회 주최 행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작근의 현실을 보십시오. 광복 79주년인데 하나였던 나라는 둘로 찢어져 쪼개져 있고 그 하나인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바닷가 모래성 같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그 책임을 광복회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 되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되묻겠습니다. 누가 건국절 논쟁을 야기시켰는가요? 지금까지의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일단 뭐 다른 사람들 뭐 주변에서 현장에서 나왔던 뭐 타도 윤석열 몰소 이런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유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이 발언 여러 가지 취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그럼 죽창가 들고 일본하고 싸워야 뭐 물러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정세가 지금 1945년도 그 이전 그 시대와 똑같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저 일부 이 저 진보 인사들은 일본 유학만 갔다 와도 친일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1년에 일본을 아마 여행하신 분들이 수백만 명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는 우리가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건 바로 이제 북한이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오로지 그냥 이런 상황에서 친일만 외친다고
반을만 외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사인식은 그냥 1945년 이전으로 저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광복회 주장하는 것처럼 도대체 건국절 논란 혹시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이 논란이 있었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이 정부가 뭔가 건국절 하자라고 아니면 무슨 시민단체나 연구단체가 하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들은 그냥 건국절 논란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오해할 뿐입니다. 그렇죠. 예.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인지.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사를 두 군데로 치르고 또 거기에 야당이 편승해서 간다. 국회의장은 아무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기본적으로 이 행사에 예. 그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데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 과연 그게 공직자로서 할 일인지 또 대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장용민 변호사님 이런 거겠죠. 물론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거니까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 다른 광복 단체나 혹은 야당을 품지 못한 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까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이게 마치 다른 행사가 정치 집회처럼 대통령 퇴진 집회처럼 보이는 변질된 건 부적절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김감년 단장이 대통령 그냥 물러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국민의 뜻 제대로 못 새기면 물러나라는 단서를 단 겁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뜻 받들어서 인사 낸 거 맞습니까? 지금 독립기념관장은 1945년 8.15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합니다. 광복된 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일본의 신민이었기 때문에 회복할 주권이 없었다는 취지죠. 일본의 신민이라고 한다면 일본이 대한민국을 수탈하고 그리고 이 지배하에 뒀던 일본 제국주의를 인정하는 게 전제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독립과 광복 관련 기념 사업회 요직에 여러 인사를 두고 있죠. 뉴라이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과연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말하는 겁니다. 임시정부 왜 부정합니까? 프랑스의 드골 이제 영국에 가서 망명정부를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의 프랑스의 기틀이 됐다고 프랑스 국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이런 걸 부인하는 인사를 그런 이런 광복 기념 사업회에 앉히는 것이 그게 국민 뜻을 받드는 겁니까? 이런 말도 못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 선동이라고 폄훼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떤 역대 보수 정부도 이렇게 광복회와 각을 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예. 심지어는 독재 정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윤미 변호사 지금 엮고치고 싶은 게 누가 임시정부를 부정했습니까? 예. 아,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누가 부정했다는 이야기죠? 아니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왜곡적인 이야기예요. 예. 아니 1919년도에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한 사람이 누가 했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독립을 위한 운동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누가 부정하죠? 대통령이 부정했습니까? 아니면 독립운동 독립기념관장이 부정했습니까? 아니 그런 식의 접근이 어디 있습니까? 뻔히 예.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고요? 아 근데 이게 말장난 같은 게요. 이게 2019년부터 45년 사이에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김영석 관장 자체가 부정하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예. 임시정부라는 거는 일본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이라는 게 존재했고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독립운동 자체가 일본 국적이었다면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데모했습니까? 예.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이 자체가 뉴라이트를 전형적으로 쓰는 이게 완전 치고 빠지기 작전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강원지사인 김진태 지사께서 오늘 광복회에서 건국절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광복회 회원들 다 퇴장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건국절 논란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실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선이 좀 달랐는데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임 독립관장은 본인은 친일을 감싼 적도 그리고 건국절 이종찬 회장이 주장했던 실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부정을 했으니까 일단 두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광복회 주최 이 행사가 원래 여기 지금 야권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원래 1시간 반 전에는 정당과 정치권 인사는 참석 불가능하다라고 보도자를 냈다가 뭐 오는 건 막지 않다는 취지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좀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광복회 입장에서도 따로 그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왔을 때는 정치인이 앞에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스피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강해질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발언 수위가 올라간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저렇게 긴급 보도자료를 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행사를 많이 뛰어봤지만 행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오는 분들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2 정치인들이 왔을 때
한 명 한 명 내빈 소개도 했고요. 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앞부분의 앞줄에 뭐 황운하 의원, 조국 대표, 용혜인 대표, 용혜인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까지 다 앞줄에 다 세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본인들도 알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물러나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래도 뭐 정치 집회로 누군가가 비춰지는 걸 광복해도 부담스러웠을 테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다만 앞줄에 앉았고 실제로 야권 정치인들이 다 태극기 휘날리면서 이부종찬 광복회장 말에 여러 호응을 했습니다.